지난 주말 박원순 서울시장은 집권 1기부터 이어오던 시장과 시민과의 데이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용산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원들은 10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민원을 호소했습니다. 용산구 국제빌딩 주변의 용산 4구역은 2009년 용산 참사 이후로 재개발 사업이 지연됐을 뿐 아니라 시공사가 발을 뺀 이후 아무도 사업에 손을 대지 않은 상태. 입찰 공고도 내고 했는데 단 한 군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 상황이 지금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조합 집행부가 사업 자금을 투명하게 유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 사이에서도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닥터 제도하고 운영 실태 증검 조합에 대한 요구를 확실히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어차피 공공관리 그러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첫 번째 해주시고요. 이에 박 시장은 서울시가 나서서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용산구청과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 새로운 시공사 선정과 주민들의 이자 비용 부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용산 4구역뿐만 아니라 재개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서울시의 재개발 사업지에 대해 파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재개발 지정을 해제할 곳은 직권으로 해제하고 사업 추진은 빨리 진행시키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다른 재개발 사업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마곡지구 주민들은 동네에 문화복지시설을 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2007년부터 발산 택지 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급증하였고 현재 마곡지구 개발로 상존 거주자만 7만 명이 넘는 상황에 주민들은 도서관 하나 없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어린이집과 커뮤니티 시설 등 다른 복지시설 수요를 도서관과 결합해 복합적인 문화복지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생활 속 시민들의 민원을 듣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서울시정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시장과의 데이트는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TBS 백가혜입니다.